내 피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. 피를 봐야 됩니다. 상처를 내서 피를 봐야 되는데. 피를 본다, 이게 무슨. 야, 무서운데? 이렇게 피를 보지 않고 네. 내 피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, 혹시? 네, 사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거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우리 건강 체크를 하면서 이제 네. 보는 건데 사실 매번 병원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럼요. 근데 제가 피를 보지 않고도 내 피의 상태나 내 피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행복 주치의들이 오늘 준비를 해왔거든요. 내 신체 이곳의 변화만 잘 살펴봐도요. 내 몸의 피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과연 이곳이 어디일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안색 얘기는 했고 피부의 변화를 보고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. 뭐 이런 거 하는 거고. 네. 눈 아니야? 피가 모자라면 눈. 왜 눈이 풀리면서 사람이 이렇게 왜 어지럽고 뭐 이런 거 눈빛 보고 할 수 있는 아니 저는 제가 그 중학교 때 겪었던 경험 중에 한 5시간 동안 코피가 지혈이 안 돼가지고 계속 피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피가 좀 부족하니까 어지럽던데. 이거 같아요. 이거 하는 거. 저는 그 다크서클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. 다크서클이 막 턱까지 내려왔다 깊어졌다 이러면 뭔가 피에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 김혜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피도 그 몸무게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. 몸무게? 네,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 몸무게가 만약에 살이 빠지면 피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? 내 몸속에서? 네, 몸속에서. 그래. 피가 줄어들어서 살이 빠지는 건지 살이 빠져서 피가 둘 다 할 것 같아요.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봤는데 답은 뭐예요? 네, 이게 내 몸에 피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야 할 곳은요. 첫 번째는 바로 입술입니다. 아, 입술. 네. 입술. 다 틀렸네요. 네, 네 다 틀렸습니다. 네, 피가 부족하다는 말은 빈혈이죠. 그 말은 이제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말인데요. 예.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지겠죠.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산소가 꼭 필요한 그 장기 쪽으로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. 그게 이제 보통 뇌인데요. 그렇다 보면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으로는 혈액이 부족해지는데 그 부분이 대표적인 게 바로 입술인 거죠. 그러면 입술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네, 혈액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? 산소가 부족해지면 입술이 좀 파랗게 변하고 어린 아이들이 막 기침하게 하거나 천식 있으면 좀 파래지잖아요. 그런데 피가 부족하다는 일반적인 현상은 입술이 좀 하얘집니다. 그리고 각질이 진짜 많이 생겨요. 네, 입술은 이 땀이나 피지가 분비되는 땀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건조해질 수가 있는데 혈액량이 부족해지거나 내 몸의 수분량이 부족해지면 각질이 많이 올라오고 주름도 많이 잡히게 됩니다. 네. 붉고 매끄러운 입술이 건강한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자꾸 뭐 바르는구나. 다들 건강해 보이시는데. 그러면 두 번째 신호는 뭐예요? 두 번째는 손톱이죠. 아, 손톱. 네, 손톱은 이제 가장 말단 부위에 해당되는 말초 혈관들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초혈관 순환까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는 손톱이 정말 제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또 알 수도 있죠. 손톱을. 손톱. 근데 여성분들 손톱 그러니까. 저희 안 보인다. 김혜영 씨도 해가지고 안 보여. 안 보여, 안 보여. 저희가 이제 손톱 얘기를 했는데요. 우리 또 한의학에서 이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통하지 못하게 되면 이건 우리 몸 기관 중에서 삼초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삼초가 막혀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손톱 중에서 특히 약지에 있는 이 손톱에 반월상, 요 하얗게 반월이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조금 췌장 기능도 약하고 삼초 기능이 약하고 피가 좀 모자랄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이 자리가 바로 삼초경이 딱 흐르는 그 자리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. 여자분들은 이게 잘 볼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반월이 없어요. 네 번째 손톱이 제일 짧거든요. 네. 이렇게 봐보시면. 이재용 아나운서도 없어요. 나도 네. 특히 또 혈액량이 적어서 철분이 부족할 경우에 헤모글로빈 합성이 되질 않아서 손톱이 얇아지고요. 잘 찢어지게 됩니다. 혹시 이 손톱이 곧지 않고 스푼처럼 휘어진 형태를 띠면서 창백한 색을 띨 경우에는 철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엄지에는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. 다른 손톱은 없고 여기 보니까 올라가 있다. 방송 끝나면 같이 그러니까.